8대8 박빙인 가운데 4회 초 부천 판타지아 황현철 선수의 타선으로 시작합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이야, 미트질 짱 멋진데요. 작년 141kg까지 던졌는데 올해 팔이 아파 10경기도 뛰지 못했다는 서시원 선수. 팔 관리 잘해야겠어요. 더블 찬스, 원아웃. 아, 송구 에러로 타자 주자는 살았습니다. 바깥쪽 빠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기쁨 선수. 잘 밀어쳤지만 높은 탄도로 우풀이 됩니다. 전반부 영상에 댓글까지 달아준 친절한 바비킴 김원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진으로 나가리. 소쿨의 마무리 투수 언더핸드 김광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팔이 덜 풀렸나요? 피트! 배트에 제대로 태웠습니다. 중안으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다시 재역전을 하는 부천 판타지아 송종문 선수입니다. 심판님들 오늘 판정하기 매우 힘들겠는데요. 이야, 세칸의 빠른 릴레이 동작 보셨나요? 대단합니다. 힘껏 잡아당겼지만 1당으로 원아웃. 아, 기스펀트. 하지만 투수 정면.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투수와 감독님이 어필을 합니다. 여기 안 앞에 나와서 쳤어야 나와서. 영상 판독을 내보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사야 발전을 위해선 부족한 부분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상 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야달 코치도 7기를 수료하였고 일루심과 동기입니다.
피하지 않고 몸을 받쳐 1루에 진로합니다. 이야, 툭 갖다 댄 것 같은데 펜스앞까지 날아갑니다. 히트! 이야, 다들 나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배팅이 매우 좋습니다. 한 점을 위해 빠른 주자로 교체하는 부천 판타지아. 원히트면 역전이 되는 오늘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공 빠지면 3루 들어와, 3루. 히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야, 기가 막힌 번트! 어? 이걸 또 잡아냅니다! 나이스, 나이스! 바비킴 김원진 선수의 타석. 어? 이게 뭔 소린가요? 아, 이걸 또 놓치고 마네요. 하지만 삼진으로 투수가 직접 마무리합니다. 야, 공자. 야, 1점. 야, 2점만 내자. 2점만. 좌측은 뭐 떴다 하면 다 잡아버리네요. 피지마! 히트! 제대로 밀었는데 이게 또 잡히네요. 혼신을 다해 볼을 뿌리는 김광현 선수. 이야, 이미철 선수 정말 잘 치네요. 마지막 한 구만 남았습니다. 4번이 에이스고요. 아, 예. 아 서시원 선수구나. 예, 저는 네. 여기서 5선발입니다. 5선발? 예. 아 5선발 인터뷰를 내가 왜 하고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